Times. 예, 솔직히 좀 JCM 800 때문에 약간 들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벌어요.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6일은 나름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은 텍사스 스페셜이 마침 또 800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굉장한 그러니까요.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스쿼드의 앰프발로 반영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엄청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가성비 점수 영역에서 너무 깎여가지고 네. 지금 80점을 못 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치는 기분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좋기는 합니다. 들떠 네. 있습니다. 단지 얘의 잘못은 가격뿐이에요. 네. 뭐 나머지는 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궁합도 좋고 800에서 뿜어져 나오는 텍사스 스페셜의 사운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스트레스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첫 시간에 기존에 썼던 9대 6-1에 대한 복습을 네. 또 진행을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첫 시간 한번 가서 보고 오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프로파일링 한번 또 헤비릴링 한번 해주시죠. 이게 병원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병원 근데, 냄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말끔하게 까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막 팍팍팍 한 게 아니고 네. 정말 뭔가 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병원 의사인가요? 그러면 의사? 의사가 쓰는 의사가 이렇게 막 청진기 대고 뭐 이런 소서 알코올 솜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알코올 솜을 직접 쓰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보통 없나?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간호사가 아니 간호사는 아닌 것 같고 좀 터프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물리치료사 같습니다. 물리치료사 약간 찜질팩 냄새가 탁 나고 아 그 병원 냄새에 미묘하게 네, 섞여 있는 그 찜질팩 그 물리치료실 그 특유의 냄새가 네, 있죠. 네. 네. 그 약간 그 후끈한 네, 냄새. 네. 거기다가 기타를 이렇게 좀 레릭 된 걸 사긴 샀는데 이렇게 이런 걸 잘 닦았잖아요. 알코올 솜으로. 네. 그리고 라카가 싹 녹았어. 아, 그렇군요. 물리치료사. 네. 물리치료사의 기타.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이렇게 그 침대 같은 거 많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잘 뒀다가 환자 없을 때 좀 치고, 이렇게 좀 치고 솜 남으면 이걸로 좀 닦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타를 치다가 이제 환자가 오면 또 손을 자기도 씻고 나가야 되니까 알코올 솜을 이렇게 닦고 그 남은 걸 버리기 전에 한번 쓱 닦고 이렇게 또 환자 또 치료하고 알코올 솜 랠리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없는 그 침대 위에다 이렇게 놔뒀어 갖고 그 찜질팩 냄새가 아 좋습니다 오늘 네, 네. 물리치료 스트레스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오늘 물리치료사의 기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에 투피스 셀렉트 헬더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썸 메이플 렉에 60 오벌 C쉐입 넥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너트는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 곡률은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점보 프렛,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장착된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잉베이 색깔입니다. 그 우리 뭐 코로나 19 때문에 뭐 해외여행도 잘 못 가고 했는데 우리 버즈비 TV 이거 앞에 리뷰할 때 이거 스펙 읽어줄 때 꼭 그거 같지 않습니까? 비행기 탔을 때 탈출하고 뭐 그 승무원 여러분들이 네. 하죠 막 이렇게 뭐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벨트도 한번 내보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네.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시고 네. 씌워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뭐 이런 거 하고. 그렇군요. 우리 뭐 그 승무원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잘할까요 네,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누구를 그렇게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 같이 화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거 지금 아이 트윈 리버브가 덩달아 좋아졌다니까. 오우 야 이거 좋다. 우리 네 대 중에서 저 같으면 이거 살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어떤 포인트가 더 좋게 느껴지시나요? 더 건조하고 더 확 열려 있어요. 저음도 꽤 있고요. 와우. 네, 피지컬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기본적인 800이고요. 왜 텍사스로 끝나? 텍사스. 들려. 쳐보시죠. 제가요? 네. 이게 JCM 800이 쟁글쟁글하고 네, 좋네요. 야, 좋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더 기타 안 쓰시는 기타리스트 박인우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할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인데 팬더가 없어. 아, 근데 요즘은 참 팬더가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선뜻 손이 또 안 가요. 살려고 하면은. 아 좋습니다. 네. 야 좋네요 진짜. 네. 아, 뭐 다 들어봤고 이제 듀얼리스트에서 팬더. 어우야. 좋다. 요거 사세요. 요거. 텍사스 스페셜이라서 그런지 레드락하고 잘 어울리고요. 트윈리버블하고 잘 어울리고. 와 마샬 게인 또 8까지 올려서 해봐야죠. 예. 이야
진짜 야. 800이 지금 뭐 굉장하네요. 네, 마샬이네요. 이게 참 껄끄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합주하잖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그렇죠.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밴드 사운드 정말 네, 최적화된 사운드. 자, 팬더로 뭐 이렇게 메이킹을 해서 제가 860만 원 있으면 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아, 사운드 정말 좋네요. 그럼 바로 또 한줄 묻혀서 네. 이번에 펑키로 한번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아이, 오늘도 신나는 JCM 800 사운드. 아, 기타가 거저 쳐지네요. 네, 야. 거저 쳐지는 기타. 예. 네, 물리치료 기타. 네, 물리치료. 건강이 좋아지는 기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거 드릴게요. 건강에 좋은 기타. 네,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사신 분. 어, 677. 네.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이 이제 뭐 줘가지고 줄 한 줄 평도 없어요. 뭐 장미 관련된 건 뭐 다 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장미가 뭐 100만 송이다 200만 송이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100만 송이 장미 중에 네. 제일 큰 장미. 아 그렇군요. 어. 네. 하나가 이만해. 어, 하나가 이만해. 피지컬이 지금까지 중에 네, 제일 좋은 제일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100만 송이 장미 중에 제일 큰 장미. 네, 제일 시원하네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 80, 오랜만에 80 뽑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사운드를 1점을 더 주시는 네. 네, 관계로 80이 됐죠. 지금까지 계속 79, 80이었는데 80, 80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564, 677 모델이 네. 어, 세대 중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네, 이번에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로버 네. 3톤 선버스트 564, 737 모델로 오늘 6일 4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